의장께서 앞에 답변하시면서 민생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2013년에 초대 위원장 맡으셨던 을지로 위원회를 가장 먼저 의장님 하면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을을 위한다는 취지로 활동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민생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민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도 참 다양합니다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국민들이 그 힘들게 느끼는 민생 문제죠. 저는 첫 번째로는 고물가, 가계부채, 고금리, 이 삼중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가가 너무너무 올랐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은행이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필수재, 생활물가, 가 OECD 평균의 60%가 높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보고서, EIU 보고서인가를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 사과, 또 뭐 이런 그런 그 아주 필수재들, 그런 것들은 한 두 배에 이른다는 거죠. 정말 이 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가는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물가도 이렇게 높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 미국발 고금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의 삶,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이거는 취약계층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양극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그 통계를 보니까요. 그 20대, 30대의 그 자산의 불균형을 보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35배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자산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35배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기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다 합쳐서 절반 이상을 0.1%의 상위 국민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면 중소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83%가 일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17%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던 80년대는 그 임금 격차가 91%였는데 최근 재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46%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이 이생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민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 국회도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정말 새롭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물가 얘기를 하셔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대파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네, 그랬죠.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 그 요즘 시장에서 대파 한 단 가격이 얼마인지. 근데 875원대 제가 여기저기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노원구에 있는 도깨비시장 갔더니 2,0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슈퍼를 갔더니 3,000원 해요. 또 어떤 가게 갔더니 4,000원 해요. 그래서 이 가게마다 일정치는 않은데 대개 지금 아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되고, 그때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2,000원, 3,000원 사이에서 가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입장문 발표하시면서 뭐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 뭐 새롭게 접근한다, 머리를 맞대서 해보겠다 이런 좀 추상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도 결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정부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딱히 물가뿐 아니라 이 앞에서 제가 모두 발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회적 의제들,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가치가 충돌하거든요. 이 물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일방이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 문제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해야 돼. 제가 사회적 대화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최근 택배 과로사 사회적 대화를 제가 이끌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을지로 위원장도 했고 또 그래서 민생연속 그 포럼의 위원장이기도 해서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택배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막 목숨을 잃고 그래서 택배 과로사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택배를 주는 회사 또 그 중간에서 받아서 대리점도 있고요. 받아서 또 납품하는 데도 있고 소비자 단체도 있고 또 노조도 있고 이런 건 다 모았는데 정부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택배 과로사 이야기가 아직도 발생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져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참여하고 그래서 방법은 사회적 대화의 틀로 끌고 나오자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날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야당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또 여당과 정부의 참여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법은 사회적 대화로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야말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국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하죠.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어서 독립운동가를 많이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100년 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2천만 동포여 일어나가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100년 전에 2천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5천만이 넘거든요. 이 56년, 57년, 58년, 59년 이 베이비붐 세대 1년에 100만씩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5천만이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 25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4만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이거를 이 저출생 문제를 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보면 80년 지나면 2천만이 됩니다. 그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를 부서로 만들자고 하는 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제대로 써야, 불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한두 가지 뭐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또 고용, 일자리, 그리고 이 보육, 교육과정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평균 임금 격차가 91%에서 46% 떨어져. 이게 저출생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면 내 인생이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자기 아이한테 최소한 나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하는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게 되는데 더 나빠지는 삶으로 간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표피적인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내는 정도의 대책 그런 것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중층적인 문제를 해결해
낸다는 측면에서 이걸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논의하시자. 그 기왕에 이렇게 정부 조직에 손을 대려면 정말 지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에너지부입니다. 이 기후도 말이죠. 저는 제가 그렇게 보는데 탄소 문제는 이제 지구를 살리자 단계를 훨씬 넘어 있습니다. 탄소 문제는 지구도 살려야 되지만 돈도 벌자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탄소 국경세가 이제 본격화돼서 유럽은 이미 시작을 했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철강이나 이런 데에서 그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하게 되면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그쪽 나라에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책을 제대로 세우면 우리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넘어가면서 세금을 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수출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경쟁력을 크게 해친 게 조선 말의 쇄국 정책이었다면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그런 면에서 에너지 쇄국 정책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까지 합쳐서 기후 에너지부도 함께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Thank you.